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상징이자 아이콘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확고한 신념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이 법이고 법적 판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은 우리 사회를 버티고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가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하면서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프로그램,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는 법률 전문가 한 분이 고정 패널로 참여하실 텐데요. 고정 패널로 참여하시게 된 우리 박철환 변호사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식 박사님의 이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 고정 패널로 참여하게 된 박철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대전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의 그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유산 상속 같은 그 새로 대두되는 쟁점에 대해서 신천식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변호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오시고 로스쿨 나오셔서 변호사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이제 5년 됐습니다. 10년은 아직 안 되셨고 5년이면 생각보다 많이 되셨네요. 이제 반 10년이죠, 이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주제가 따끈따끈한 주제를 날카롭고 소신 있는 목소리로 대변하려고 하는데 아주 적임자로서 우리 박철원 변호사를 이 자리에 섭외하고 모시느라고 애를 좀 먹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이제 이러한 이슈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법률가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그런 이슈들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제 집중됐다고 하면은 보다 좀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시각을 갖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사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세세한 영역에까지 이제 좀 그런 관심 분야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부분으로 좀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실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가장 뭐 전통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양심적인 병역 거부 이런 부분부터 이제 유산 상속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가장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인 소수의 목소리들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유산 상속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장남 본위로 이제 그 분배가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차츰차츰 딸들에 대한 부분에까지 이제 그 분배의 그 비율이 확대가 되다가 이제 그 가족 사회 자체가 그 가족 중심의 그런 가정에서 그 이제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면서 남아있는 생존 배우자의 그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배분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크게는 거시적으로는 헌법적인 부분부터 미시적으로는 이제 그 민법이나 가정의 이제 그 가사법에서의 그 개정적인 부분에까지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불과 한 열흘 남짓 남은 것 같은데요.
추석 때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예. 부모님들이 독립세대로 살고 계시다가 또 자식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럴 때 가족들이 갖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가 유산이 많든 적든 간에 예. 나한테 얼마만큼의 재산이 상속될 것인가 나는 예.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놈의 유산이 뭐길래 부모에게 아주 파렴치하거나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고 형제 자매끼리 등을 돌리고 원수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는 이런 아주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몇 프로의 비율로 어떻게 예. 되고 또 최근 들어서 부모 세대들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제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봉양하는 의무는 안 하고 또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식으로서의 그런 의무, 형제로서의 의무는 안 하면서 재산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그런 사례도 왕왕 주변에서 목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유산 상속을 받을 때 혹시라도 결격 사유나 흠이 돼서 못 받든지 아니면 덜 받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이제 결국에는 그 부모로부터 이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아마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됩니다. 이제 가까이는 뭐 여기 대전만 하더라도 고인돌이라든지 뭐 이제 선사 유적지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들이 이제 부장품. 결국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 사후 세계로 그 당시는 가져가려고 믿었다고 하면은 어떠한 그런 물건이 남았었을 때 누구한테 그게 사후에 귀속이 되냐라는 문제가 항상 이제 사람이 사는 동안은 대두되었던 부분인 거죠.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김국환 씨 노래 이제 예전에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이제 나중에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짜소.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옷이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옷은 남는다는 거죠. 그 이 옷을 그러면은 기존에는 뭐 이제 뭐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산주의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를 국가나 사회 소유로 환원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지금 거리에서 가장 많이 봤던 가족들한테 주는 것이 맞냐 이런 부분으로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서는 아내에게 유산 상속 지분이 높아졌어요. 예, 예. 거의 절반 정도를 아내에게 우선 주고 나머지를 자식에게 분배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지금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속분에 대한 지분 비율이 계속 변천을 해왔었습니다. 1960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 당시에는 그 장남 중심의 그런 이제 좀 호주제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히려 배우자보다는 장남이 재산을 물려봐서 가문을 융성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남한테 이제 50%를 할증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배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개정을 거치면서 장남은 이제 일반 자녀들, 다른 형제들하고 동일한 그 상속분에 대한 그 비율에 대해서 분배받게 되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재산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결국에는 최초 이 가정을 시작한 거는 아버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 그 모친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결국 이제 50%를 여기서는 할증해 주는 부분으로 가서 지금 현재는 일반 자녀들은 동등하게 그 이제 상속분을 받고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50%를 할증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자녀가 두 명 있고 모친이 한 명 있다고 했었을 때 1.5대 1대 1로 보시는 건데 계산을 조금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몫을 이제 어머니가 3, 자녀들이 2, 2 이렇게 가니까 만약에 7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7분의 3이죠. 이제 300만 원을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남은 자녀들이 이제 7분의 2, 그 200만 원씩 이렇게 좀 분배 가는 그런 구조가 현행법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 부계사의 전통이 많아서
모친의 경우 얘기하는 거꾸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 예, 동일한 배우자한테는? 예, 배우자한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예. 예. 아, 예. 이제 유산 상속권자의 범위 해외 토픽에 보면 가끔 고양이 한 마리가 뭐 몇백억 유산을 상속받았다 이런 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개가 얼마를 예. 받았다든지. 애완동물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지정하면? 뭐 지정해서 주는 부분, 이제 현금화된 재산에 대한 부분은 뭐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애완동물이 과연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본인도 어쨌든간에 아니 그 이제 애완동물도 뭐 먹이를 사든지 아니면 주거를 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세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불해야 될 건데 그러한 역할을 고양이가 할 수 없어서 고양이를 관리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어떤 일정인에게 그 이제 자신의 그 재산을 상속하는 부분으로 하고 근데 또 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고양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의 그 판단이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재산 관리에는 별도로 좀 선임하거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미리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아, 지금 우리 예. 대한민국 현행 법상 가능합니까? 애완동물한테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통해서 이제 위탁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거는 이제 민법에 담겨져 있는 부분인 거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백성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법이어서 애완동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몰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이 자식 도리는 안 하고 부모 재산은 예.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요즘 뭐 부모 모시는 자식이 많지 않은 것이 뭐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예. 세태가 변했으니까 그렇다고는 찝니다만 요양원에 보냈다든지 예. 뭐 1년 내내 전화 한번 안 하고 예. 찾아오지도 않고 예. 그러고서 유산은 똑같이 상속을 받겠다. 그래서 부모를 유기한다든지 부모 예. 공양을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유산 상속에서 제외된다든지 감해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민법에서는 이제 그 상속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일단 크게는 네 가지를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폐륜범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상속인에 대해서 동순이라든지 아니면 선순위 상속인을 이제 상해라든지 유산 상속 관련 다툼 관련해서 뭐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인으로서 이제 배제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아, 죽음에 이르게 네, 예, 예. 상해는 아니고요. 아, 상해도 이제 들어갑니다. 아, 결국에는 예. 그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은 상태에서 이제 태아한테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그 인정되는 권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예. 아직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딜레마거든요. 이 복중에 있는 태아를 낳아서 내가 계속 키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히 젊은 예, 젊은 여성일 예.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오히려 태아는 모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부분은 결국 결정권, 행사유탈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어머니가 갖고 있다. 어차피 이제 서구 이제 제국에서는 그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그랬을 때 태아를 어머니가 만약에 낙태를 했다. 이랬었을 때는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서는 그러면 1.5 대 1로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태아가 사망에 어쨌든 간에 낙태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부분이면은 동순이의 자에 이제 그 자신하고 동순이의 자가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동순이의 자를 직접 이제 살해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상속을 이제 배제해야 되는 그 결격 사유로서는 좀 봐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식하고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대개 보면 새 출발을 위해서 예. 그런 경우는 그 여성에게 아주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왕왕 예,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네요. 예, 일단은 왜냐하면은 물론 선의에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부분들 낙태가 뭐 이제 사회마다 이제 분위기가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그 형법에서 이제 낙태에 관한 죄가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예외적인 사유로서 이제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사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낙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회가 어느 정도 이 그 페널티를 주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그런 선의가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그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데 유산 상속이라고 해서 얼마 전 어제부터인가 보니까 그 인터넷 검색 순위 1순위 2순위에 오르더라고요. 이제 사망한 가수 김광석 예. 딸이 10년 전에 이미 사망을 했다. 그런데 예. 그 딸이 상속권자여서 그 딸을 대신한 친권자인 그 배우자가 예. 재산권 행사를 하고 뭐 그것이 친가 쪽하고도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러는데 그 그런 경우는 그 상속받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더 사실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거대로 그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뭐 어떻게 무효가 되는 겁니까? 어떤 판단이 나오십니까? 그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이것을 이제 뭐 재수사를 해야 되냐 마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 국민 가수로서 이제 보일 수 있는 김광석 씨의 그 음원에 대한 그 저작권료가 사실은 이제 그 딸에게 모든 것이 이제 그 상속에 대한 권리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단계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만 일단은 이제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 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저는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았었을 때 나와 동순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보다 이제 1순위가 직계 비속 그다음에 직계 존속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가 살아있는데 엄청난 재산이 아들로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사이가 안 좋아요 이랬을 때 선순위 나보다 선순위자를 죽이면은 내가 나한테 상속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 이제 좀 문제가 이렇게 되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김광성 씨가 사망을 했고 그 딸인 딸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이게 그 타살이냐 말 그대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딸이 자연사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딸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아들 장자 우선주의 이런 게 있으니까 남아 선호도 있었고 예. 딸에 대해서는 유산 상속이 거의 없었고 최근에도 딸들은 이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예. 그런 경우 이제 나중에라도 포기했다가 생각을 바꿔서 내 상속분 내놔라 오빠나 친정 동생한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유류분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받을 상속분보다 만약에 기존에 사망 직전에 특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아들들에게 재산이 증여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애당초 상속을 좀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아까 전에는 가족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 결국에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배우자하고 사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랬었을 때 이 배우자가 내가 그러면은 이 배우자를 기억하면서 계속 살 것이냐? 하지만은 사람이 앞으로 다른 뭐 이제 100세 시대가 뭐 도래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한 남은 30년, 40년을 혼자 사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재혼이 예. 재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이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물론 우리는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한다. 라고 이제 잘 매끄럽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당신 우리 아버지 그 재산 노리고선 지금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흔히 이제 상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TV 연속극 네 이제 예 그렇죠 이제 상속 포기 각서를 내가 써줄게 나는 니네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제 너랑 결혼하는 거지 절대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써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상속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뭐 그 하나의 이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인 거거든요. 이게 발생 개시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었을 때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권리는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포기하는 것은 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 없는 권리를 없는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사실이
사망이 발생한 이후에 내 재산을 내놔라, 내 권리를 예. 행사하겠다 이러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다. 아. 이제 물론 이제 법률론 관계를 맺었었을 예. 때는 예. 법률론 예. 관계. 그런데 예. 이런 그 유산 상속으로 인한 다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알고 있는 건 뭐 한계가 있을 테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그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법정 상속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아무런 결국 이제 죽음에 대한 대비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정 사진 같은 거를 찍어드리는 그런 봉사 활동들을 많이들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리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구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만약에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이후에 재산 분배에 대해서 분쟁이 소지가 없게끔 유언장을 작성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장자가 당연하게 상속했던 것이 그것으로 이제 문화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부장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지시를 해서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좀 약간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이 없었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때 법에서 따르는 걸로 분배를 하라는 부분인 건데 이 재산이 항상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아니면 부모님이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식 중에서는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로서 이제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부 자녀들한테 특히 이제 뭐 장남이나 이런 장남이신 일부 자녀들한테 상속이 미리 그 재산이 증여라든지 매매 형식으로 차츰차츰 하다 보니 애당초 100개가 있었던 것이 사망 시점에 특히 이제 좀 일부 문제되는 게 사망 직전에 이제 아버지는 분명 이제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막 등기가 이전돼 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예. 예. 그랬었을 때는 사실은 당연히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상속 재산이 돼서 서로 간에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나눠야 될 걸 누군가가 예. 가져간 거죠. 그랬을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하는 예. 거였고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남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이 있으면은 남은 자녀들 이제 뭐 차남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딸 형제들이 됐건 나눠줬으면 문제가 그나마 덜한데 아예 안 나눠주고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승만 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를 이제 좀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지금 충남 아산이다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보상들이 좀 소형 보상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랬었을 때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복 형제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땅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부분 이복 비록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은 난 누나들과 나누겠다. 이렇게 먼저 제시를 공평하게 나눴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은 우리도 생각만 하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은 사실 얘가 이복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실현이 되니까 나머지 그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손을 뗀다. 너 진짜 고맙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그 충남에 어디에 있는 이제 그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자산이 물론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건 자산이 좀 있으시니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그 아들 명의로 이렇게 해주셨던 부분이 약 한 근 10억에 가까운 그런 그 돈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뒤늦게 딸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는 이건 뭐냐 지금 우리한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예전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존의 그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남아 계신 어머니가 본인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놔둬줘야 된다. 야 니들은 그때 부유금 들어온 거 중에 나눠주지 않았냐. 천만 원 나눠줬으니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분쟁을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결국 그 딸들하고 그리고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어쨌든 살아계시잖아요. 앞으로 솔직히 형제들끼리 소송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두 번 다시 당신들과는 마주치지 않겠다는 전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적당한 부분에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가 아들한테도 혹시 아드님한테도 이길 것이다. 이게 소송이 된다고 하면은 좁은 시골 동네에서는 당연히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본인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명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타격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당장 중요한 거는 이번 명절 때 앞으로 이제 명절이 바로 이제 좀 있으면 도래하긴 하지만은 전 명절 때까지만 와도 외손주들 와가지고서는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한 이런 대가족이었었는데 이것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명절이 쓸쓸해지는 그런 상황을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맞으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부분에서 나눠주는 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서는 그분이 직접 한번 오셨어요 사무실로 이제 나하고 나는 이렇게 누나들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 좀 설득을 해다오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니까 전날에 이제 또 좀 여기 변호사를 만나러 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파마도 이제 새로 이렇게 막 꽃단장을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꼭 이제 콩깍지 얘기를 했지만 아 콩가루긴 하지만은 그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단지 그냥 생각의 차이만 물론 시집을 갔으니 결국에는 뭐 많이 볼 날은 없다고 쳐도 사실은 한 배에서 나온 같은 자식들이거든요.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설득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입에 올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불경스러우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겠지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명예나 평판보다도 돈이 더 소중한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속권에 대한 그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그게 유언장 아닙니까? 살아 생전에 그런 걸 좀 만들어 놓으시면 뭐 다툼도 없고 그 형제가 재산 때문에 의절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하냐 이렇게 따지면 형제 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생전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유언장에 기재를 해놓으면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의 기본이 되는 겁니까? 공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그 결국에는 다시 이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건데 민법에서는 어떻게 뭐 유언장이라고 해서 내가 유언장을 썼어 이렇게 썼을 때 무조건적인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그 요건을 갖췄었을 때 이제 유언장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뒤에 한번 저희가 그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겠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요즘 인터넷이 하도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찾아보셔도 되지만은 그 민법 이제 1065조에서 이걸 규정을 하고가 있습니다. 1번은 자필증서 직접 본인이 쓰는 부분에 대한 그 이제 자필증서에 따른 유언장인 것이고 이때는 유언의 내용하고 이름, 연원일 등을 직접 적은 다음에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신다고 하면은 그 결국엔 그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1대1대1대1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누구를 조금 봉양을 했는데 아니면 재산 형성에 내가 조금 기여를 했는데 공평하게 나눠도 불만이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차등 있게 또 유언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누군가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유언장을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불만의 소지를 없애고자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 오히려 이런 부분 형식적인 요건이 불비돼 있다고 하면은 다른 형제 일방이 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애당초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효력을 어떻게 보면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필 증서 두 번째는 그 이제 자필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환자가 됐든지 아직은 뭐 저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랬을 때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든지 아예 그 내용을 내가 알리고 싶지 않다 이랬을 때는 이제 비밀 증서에 대한 유언 그리고 이제 구수 증서의 유언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것만 충족시켜 준다고 하면은 사후에도 충분히 이제 그 유언장으로서 형제들 간에 그런 분란이 있는 자식들 간에 분란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유언장에서도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명절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랜만에 떨어진 가족들끼리 훈훈한 가족애를 느끼고 뭐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뭐 재산 상속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한편 서글프기도 하지만 예.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서 예. 이런 그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취지에서 정해 놨고 예.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이제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신다. 그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 이제 그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백이 항상성을 갖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살아생전에 누구한테만 계속적으로 증여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실 바로 시점에 분명 산속기를 이제 끼시고 있는 걸로 내가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그 무렵에 갑자기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본인의 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가는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 형제가 그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누구 하나만 생전에 예뻐해 가지고서는 계속 증여를 이제 좀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몫을 받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거보다는 안 되지만은 나이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보다 더 많이 가져간 자한테는 그 2분의 1 이제 뭐 내가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특정인에 예, 특정인에 대해서 많이 예, 가져갔다고 하면 예. 이제 2분의 1을 더 내놔라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 이제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거의 그 유류분 소송에 대한 그 상속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그 유류분에 대한 그 소송 비중이 거의 한 10배 이상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흔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딸들의 반란이라고. 예. 뭐 물론 사실은 반란이 일으킬 때까지 왜 이렇게 골물 때까지 나섰어야 되냐 아니면은 청구하기 전에 좀 잘 얘기하면은 얘기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떠냐라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만큼 그 여성에 대한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결혼해서 시집을 간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반증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게 거듭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 세태가 서글프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친족 자녀들끼리의 유산 상속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개는 그 물론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막장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절하고 형제끼리 예. 왕래도 안 한다든지 그래도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뭐 예를 들면 형은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못 사는 동생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있죠 재판 전에. 예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재판 같은 경우를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갈등을 좀 저감하고 상호간에 양보하는 부분으로 가라고 해서 거의 이제 좀 조정을 많이 이렇게 좀 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특히 이 상속이라든지 유류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족 간의 문제다 보니 가급적이면은 대화로서 풀어라. 너희들 간에 오해가 있거나 이런 서로 간에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법원에서 중립적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주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지만은 이미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갈등의 거의 정점에 치달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대화로서 풀어내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미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당혹스럽기만 한데요. 이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SJ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